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UART를 이용해서 PC랑 데이터 주고받는 걸 했었는데, 그때 할 드라이버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또 데이터를 수신받을 때 폴링 방식으로 수신받는 걸로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printf 함수를 사용해서 UART로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베디드 개발을 하시다 보면 어떤 변수의 등값을 확인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보통 UART 통신으로 PC나 아니면 다른 장치에 변수의 내용을 출력을 하고 확인을 하죠. 그때 printf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printf 함수는 그 출력 대상이 표준 출력 장치이기 때문에, 이 보통 마이크로 컨트롤러 단에는 또 표준 출력 장치가 없죠. 그래서 printf 함수의 출력 대상을 바꿔서 사용을 하고요. 보통은 UART로 많이 사용을 하고, 다른 원하는 출력 장치가 있다면 해당하는 장치에 맞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또 컴파일러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사용하는 컴파일러에 맞게 하는 그 변경하는 방법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본 영상에서는 트루 스튜디오를 사용하니까 트루 스튜디오에서 printf의 출력 대상을 바꾸는 방법, 그래서 printf로 출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소스코드 작업으로 넘어갈 텐데, 지난 시간에 자 요거 여기에다 계속 작업을 했었죠. 자, GPIO랑 2-1 UART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UART 테스트 이 폴더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기 이렇게 복사본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파일이 큐브 MX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그랬죠? 이걸 밖으로 빼시고, 그리고 지금 생성한 폴더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e-e UART printf 테스트. 그리고 밖으로 빼낸 큐브 MX 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이 되는 모습이고, 네, 실행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딱히 뭐를 변경할 건 없고요. UART만 사용을 할 거라서 바꿀 게 하나, 프로젝트 이름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다시 파일에 Save Project As로 들어가셔서 여기 프로젝트 이름을 좀 전에 생성한 2-2.UART printf 테스트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가 이렇게 자동 생성되고요. 이게 경로가 같아서 좀 전에 열었던 여기에 이제 코드가 덮어 씌워지면서 되는 거죠. 사실 뭐 이번엔 바뀌는 게 없어서 별게 없는데. 자, 오케이 하시고 generate 코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거만 바뀌어요. 프로젝트 이름만 바뀝니다. 소스 코드 안에 내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하시고요. 실행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폴더를 복사를 하고 사본을 남겨두는 이유가, 앞으로 계속 작업을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새롭게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추가가 될 텐데,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내가 코드를 어떻게 짰는지 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또 while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지우고 새로 할 건데, 근데 이전에 제가 while문에 뭐 코드를 어떻게 짰는지 궁금하다 싶으시면 그때 해당하는 이 소스를 보시면 되니까, 뭐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사본을 남겨두는 거고, 뭐 사본 굳이 안 남겨도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계속 한 곳에다가 덮어 씌워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새로운 기능 추가할 때도 같은 큐브 MX로 같은 폴더에다가 덮어 씌우시면 되고, 근데 반드시 그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용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실 때는 반드시 유저 코드 begin과 유저 코드 end 사이에 이 부분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지 큐브 MX로 덮어 씌워도 이 부분은 안 지워지고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 부분에다가 코드 작성하시면 큐브 MX로 덮어 씌우면 다 날아가요, 코드가. 그래서 이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가 실행이 된 모습이고 2-2가 새로 만든 거고 2-1이 예전에 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또 말씀 하나 더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프로젝트 이름만 지금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소스 코드랑 막 이런 게다 똑같아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main.c 새로 만든 프로젝트의 main.c의 작업을 한줄 알았는데 가끔은 이거를 열어놓고 여기다 작업을 하고 그게 여기다 작업한 건줄 알고 빌드는 이거를 해놓고 뭐 코드 변경했는데 뭐 적용이 안 돼서 막 헤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아니고 이 파일을 잘못 바꾼 거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냥 깔끔하게 사용하지 않는 프로젝트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여기서 없애는 방법은 그냥 우클릭해서 삭제해주시면 돼요. 삭제해주시면 이렇게 뭐가 묻는 창이 나오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클릭하고 확인하시면 이 프로젝트 파일들까지 다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은 남겨둬야 되니까 요거 체크하지 마시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탐색기에서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파일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 이렇게 다 남아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고요. 네, 좀 부가적인 설명이 많았는데 바로 printf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main.c 파일을 여시고 이전에 작업했던 게 남아있죠? while문 안에 있는 코드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printf 뭐 hello 하고 줄을 이렇게 바꾸는 걸할 건데 그리고 딜레이도 좀 주시고요. 이렇게만 해서 빌드를 하면 아무리 해도 요게 UART로 출력이 되질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만 하면 표준 출력 장치로 출력해라가 되는데 표준 출력 장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빌드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다시 런 모드로 들어왔는데 커넥트 자 이렇게 UART to USB 모듈을 여기다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 예전에 설명드렸죠 이거는 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문의 주시면 따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트를 했는데 지금 메시지가 뭐 헬로라는 이 문자열이 여기 전송이 안 되고 있죠. 왜냐면 프린트f의 출력 대상이 지금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자, 우선 여기에 샵 include stdio.h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저 프린트f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헤더 파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int underbar write 그다음에 괄호 열고 int 파일 캐릭터 포인터 p int length 그다음에 함수 내부의 내용은 할 uart transmit 그다음에 할 uart 요거 그 구조체 그리고 저희는 3번을 사용하니까 그리고 p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어떤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전송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몇 바이트를 전송할 거냐 그리고 네 번째는 타임아웃을 몇 초로 둘 거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return 자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 이 함수가 printf의 출력 대상을 리디렉션 한다고 하는데 출력 대상을 이제 이걸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printf 함수가 수행이 되면 그 내부에서 다시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함수가 호출되면 그때 그 버퍼 한 바이트의 값을 UART 3번 채널로 전송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printf로 이렇게 값을 전달하면 이게 UART 3번의 그 TX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는지 빌드 해보겠습니다. 빌드했고, 한 바이트씩만 나오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1로 하는 게 아니고 len 요 길이. 자, 이렇게 라이트의 세 번째 매개 변수의 랭스란 이름의 이 변수를 이렇게 전달해주면, 자, 잘 나오는 게 지금 보이죠? 다시 뭐 설명을 드리면, 이 문자열이, 문자열 길이가 이 랭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 문자열에 있는 내용이 이 p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주소로부터 몇 바이트를 UART 3번으로 전송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일 문자열은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자, 뭐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변수 출력은 printf 사용하듯이 %d 그리고 a++ 이렇게 하면 저 a 변수에 든 값을 부호 있는 10진 정수 형태로 모니터에 이제 출력 장치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호출될 때마다 1씩 증가가 되니까 지금 잘 증가가 돼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선 플롯형 변수에 든 값을 %f로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f 이렇게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 봤더니 빌드를 하고, 자, 실행을 하면 출력을 해 봤더니 이렇게 출력이 안 되죠. %f로 했더니 이게 왜안 되냐? 기본적으로 printf의 출력이 정수 형태에만 출력이 되도록 대부분의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그렇게 기본 정의가 돼 있고요. 약간의 옵션을 좀 추가를 해줘야지 %f로 실수를 출력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뭐를 바꿔줘야 되느냐? 자, 이거 왼쪽에 프로젝트 트리에서 프로젝트 이름 대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저 밑에 특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뭐 옵션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에 C, C++ 빌드에서 세팅. 지금 또막 이런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저희 사용하는 407VET 이 칩도 여기 선택이 돼 있고, 뭐 이거의 버전 뭐막 이렇게 있는데, 자, C, C++ 빌드 탭에서 세팅 탭에 들어가셔서 툴 세팅 탭으로 또 들어가시면 왼쪽에 이렇게 선택한 메뉴들이 있고, C 링커에서 또그 밑에서 이맨 밑에 거 이걸 클릭하시면 Other 옵션이라고 또 여기 뭐가 적는 란이 있어요.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저랑 똑같이 적으세요. 마이너스 U 띄고 언더바 프린트 F 언더바 플롯. 자, 다시 마이너스 U 띄고 언더바 프린트 F 언더바 플롯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적용 뭐가 막 되죠? 확인 누르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빌드를 하셔야지 이렇게 %f로 플롯형 변수를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으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잘 나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printf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 함수를 통해서 출력 대상을
UART 상으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F로 실수 형태의 변수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F로 출력하는 거죠. 그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오늘 할 거는 이렇게 끝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printf는 이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stdio.h에 정의되어 있는 printf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printf 함수가 좀 상당히 무거워요. 특히나 이렇게 뭔가 실수 형태 %f로 처리하는 게 있으면 이 printf 함수 하나가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게 깁니다. 뭐 밀리셋 단위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printf를 사용을 잘안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이 TrueStudio에서는 Tiny printf라는 거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걸 추가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새로 만들기 기타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여기 라이브러리 펑션에 들어가서 보시면 Tiny printf implementation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를 해주시면 여기에 파일이 추가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수정을 몇 가지 더 해주시면 printf 함수를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이 stdio.h에 정의되어 있는 printf가 아니고 tinyprintf.h에 정의되어 있는 printf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printf는 코드의 크기도 되게 가볍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printf의 처리 시간도 더 짧을 겁니다. 근데 단점은 tinyprintf는 %f로 실수를 출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디버그 할 때나 printf를 사용하고 릴리즈 할 때는 printf 이런 부분을 다 지워버리죠.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설명드릴 거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바로 다음 시간에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수신하는 거 RX 인터럽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